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을까? 너무나 감동스럽고, 저는 세 가지 인생의 숙제가 여기서 풀려갑니다. 저는 원래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하고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한테는 좀 역지사지가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 나하고 인생에 다르게 산 사람들의 나누기를 줄 때는 저는 역지사지가 전혀 되지를 않아서 다른 프로그램도 갔다 왔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역지사지가 풀렸어요. 그 역지사지가 풀린 게, 스하고 야손이 나누기를 들으면서, 아, 남자들의 애환이 저런 거구나. 정말 살벌하게 돈을 버는구나.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남편 그늘 하에서 그 돈을 받아서 아끼면서 쓰면서도 제가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고맙기는 했지만 정말로 스하고 야손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남편의 고마움이 이 무의식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남편한테 가서 정말 삼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또 하나가 풀렸어요. 큰 딸이 저하고 성향이 똑같아서 부딪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 와서 도반님들 나누기를 들으니까, 또 펌프킨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쫓아가다 보니까, 아, 내가 씨앗을 주고 우리 딸이 하는 짓은 내가 잘못해서 된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한 미움이 싹 텄구나. 쟤는 왜 그럴까? 왜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지한테는 다 해줬는데 그 감사함을 모를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아, 내 잘못이었구나. 이게 확연하게 깨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는 장문의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너무 미안했고, 나의 그 엄마의 무식한 엄마를 만나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거를 정말 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자러 올라갔는데, 그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황장애에 떨림이 오는 거야. 아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있었으면 이거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약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이 떨려가지고, 내가 인생을 내가 너무 무지해서 너무 무식해서 정말 내 손아귀에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손바닥에서만 놀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이젠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고요. 참 감사하고, 여기에 온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 행복, 이런 걸다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반님들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그 음치가 있듯이 저는 공감치처럼 살아왔는데, 야, 나랑 사는 사람은 진짜 답답했겠다.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을 상상을 해볼 때, 이 네모 반듯한 벽이랑 살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한테는 큰 좀 깨우침이 되었고요.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참여자분들이 많은 공감과 이렇게 저 눈물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느낀 거는 여성분들은 이 감정적 고통이 훨씬 심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 사람도 여잔데 내가 진짜 남자처럼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집에 가서 더 잘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고통은 나이가 들어도 다함이 없구나 이런 걸 좀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다 깼어요. 고통은 나이가 들어도 그 크기와 그 어떤 그 날카로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고통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이제 남은 후반부를 살아갈 때 고통이 없는 삶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잘 다루는 그렇게 목표 수정을 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걸 이제 선배님 통해서 느꼈고요. 그다음 인생 선배님들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제가 이제 밖에 가면 다 저보다 좀 그래도 후배분들 연소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기 누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뭐 착하면 잘 알아들어 주시고 뭐 별 말도 안 했는데 막 울어 주시고 뭐 너무 공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참 나는 젊은 여자 좋다는 생각 속에 있었는데 아 이게 나이든 여자가 이렇게 공감을 잘 해주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구나 해서 그걸 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느낀 건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고통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들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로 인한 고통,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고통, 어머니의 존재로 인한 고통,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고통, 자식과 가까운 고통, 또 멀어진 고통, 또 내가 직장에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은 고통, 또는 당연히 들었어야 응당 옳은데 왜 아직까지 들려주지 않느냐 이런 고통에서 사실은 20명이지만 고통의 패턴은 그보다는 조금 적은데 이거를 객관화해서 보면 나도 고치고 남도 좀 도울 길이 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앞에서 왔는데 공부를 하면 그 답답한 게 이렇게 떠오르는데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관습처럼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첫째 날에 저희 안내해 주시는 저를 굉장히 크게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게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다 못 내놓겠더라고요. 이제 겁도 나고 그걸 이렇게 대면하는 게 편하지는 않으니까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답답해하는 게 제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엄마를 원망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저를 늘 이렇게 사로잡았다는 생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걸 다시 꺼내놓고 그리고 그러니까 꺼내놓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렇게 조별 모임 그래 전체 모임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엄마한테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상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채무 명상 했었을 때 30가지를 쓰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게 엄마랑 화해할 수 있겠구나. 엄마는 죽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잘 키워줬는데 그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사로잡혔구나. 그런 게 딱 보이니까 뭔가 좀 풀리는 느낌? 네, 그게 가장 컸어요. 현실에서 모든 문제가 저의 그런 불우했던 과거 어린 시절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얘기를 누군가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저의 아픔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냥 제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뿐만 아니라 저의 감정까지 온전히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이제 사람을 구걸하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구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나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그 습들이 쉽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습으로 다시 가고 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또 저를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다시 문제로 잡고 저를 가게 만들어서 나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차사를 찾아온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 나차사 3박 4일 동안 그냥 제가 저의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가서 내가 나의 얘기를 듣고 나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고 그냥 오롯이 나와 함께 있어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펌프킴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의 얘기를 너무나 경청해 하셔서 끝까지 너무나 잘 들어주시고 또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디 가서 정말 꺼내기 힘들었던 그런 얘기들이었고 하소연 같았고 그런데 저의 그런 하소연들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다 받아주셔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울 것도 없겠구나 더 이상 제가 지나간 일을 가지고 더 이상 할 말도 이제 없다 그거는 그냥 추억이구나 내 인생의 한 점이고 앞으로는 그게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다 생각했지만 그거로 인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에게 힘을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이 강아지를 만났을 때 아 좀 화가 나 있고 심통이 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너무 똘망똘망하고 너무나 되게 씩씩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무엇보다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표정이 환하다고 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아파하는 나도 나지만 이렇게 환하게 지금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도 나였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나를 찾을 게 뭐 있어? 그랬거든요. 나라는 걸 왜 찾지? 버려야지 하고 진짜 이 그동안 막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더 이렇게 이 마음의 괴로움이 늘 있으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게 없어지려나? 수행을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이제 저를 막 다그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어쩌면 이 캠프도 좀 그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참 좋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가벼워지고 좋았고 그 괴로움이 사라졌는데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그 경청이라고 하는 거 늘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도 늘 경청, 공감, 소통 이런 걸 강조를 해왔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경청이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꼈고 하지만 전혀 못할 건 아니고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고요. 둘이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경청해보고 그 다음에 되돌려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를 상대가 되돌려줄 때 조금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거 다 이렇게 들으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실 때 똑같이 되돌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거랑 전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고 본인의 의견이 보태지기도 하고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면서도 이렇게밖에 왜 못 들으셨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만 완전히 다르진 않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에 뭐 대략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객관화가 돼서 보여지더라고요. 얘한테 처음에 객관화 시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얘를 잘 마주 보기가 힘들었고 뭐 이까짓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막 이랬는데 그 상대가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옮겨주실 때 내가 이렇게 비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말이 이렇게 옮겨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저를 바라보는 느낌 그게 좀 되게 좀 강렬하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청과 되돌리기 이거를 통해서 저를 좀 객관화해서 보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늘 뭐 그런 생각은 해왔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또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 되게 괴로웠거든요. 괴로웠고 굳이 이 이제는 다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야 했을 때 괴로웠고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제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지나고 나서는 되게 안도감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저 나무가 요 앞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면서 애가 셋인데 남편이 정말 안 도와줬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질문에 되게 웃음이 났어요. 제가 이제는 정말 예전 같으면 또 그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예전에 그 감정이 이렇게 풀쑥 올라오기도 했을 텐데 그냥 되게 그냥 웃음이 나고 그냥 이게 제가 멀리 있는 뭐 다른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옛날 이야기 보듯이 그렇게 좀 많이 여겨지는 내가 훨씬 가벼워졌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지금 중요한 거 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작성을 할 때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제가 막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잘 이렇게 버리지를 못하는 것들 막 부여잡고서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남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진짜로 좀 명확하게 보게 되고 그 하나의 그 뭐였죠? 신념, 마지막 그 신념 한마디로 간결하게 강력하게 쓰라고 했을 때 이 앞페이지 많은 그 질문에 답을 쓰면서 떠오르지 않던 단어가 딱 떠올라서 그걸 쓰고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문장을 얻은 것도 저한테는 이번에 얻은 큰 소득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제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 거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가 많은 다른 캠프들도 가봤지만 막 해소가 되지 않는 뭔가 이렇게 그 딱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아요. 환한 가로등 밑에서 딴 데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려고 애를 쓴 그게 처음에는 그 말씀을 지금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와닿질 않았어요. 아니 지갑을 잃어버린 데 찾지 그럼 바보가 어딨어? 여기서 사는 바보가 어딨어? 했는데 이렇게 3일 동안, 4일 동안 보면서 저를 들여다보면서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진짜 다른 데서 저를 찾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괴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괴로움은 평생 그냥 지고 가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그 괴로움이고 그냥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냥 이건 모든 존재가 다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가벼워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했다가 어떤 조건이 발생할 때 그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초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충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기름진 밭에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 난 모양으로 재단을 할 수가 없구나. 다 있구나. 그냥 있는 나를 인정해주고 이제 또 거기 뒤에 또 펌프킨이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과도한 감정을 갖지 말고 한강은 그대로인데 물은 흐른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저의 해답이 정말 100% 여기서 다 이제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펌프킨께서 그 구도의 과정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렇게 대충 추측만 하는데 그런 과정과 고통의 시간을 저희에게 다 위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